그 다음에 에어로켓에서 어떤 걸 하고 싶어? 어떤 거 할까? 립 하고 싶어? 오케이. 그러면 립은 무슨 말에서 무슨 말? 한 발에서 다른 한 발이야. 그러면 스텝 이렇게 뛰고 싶어. 정확하면 이쪽에서 절로 립을 할 거야. 지금 친구들이 보이니까. 시작. 스텝 오른쪽 발 디디고 스텝 립. 다리 보이지? 다시 와. 여기서 잘 보여요? 네. 스텝. 이쪽 다리가 뭐였지? 다시. 잡아. 스텝. 뛴다. 이 다리. 이거 뭐야? 빨리 말해. 볼도 앤 뒷다리. 이거 뭐야? 백, 로. 오케이, 빨리 와서 그려. 한발.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지 그 과정을 잘 보라. 오케이, 결과를 보지 말고. 응? 나는 지금 세 스타트를 먼저 그렸지. 3 vertical line. 그 다음에 2 bar line 했어. Starting position이야. 그치? 1, 2. 끝이야. 더 이상의 몇 카운트는 없어. 1, 2. 1에서는 스텝으로 갔지. 그러니까 여기 점프가 아니야. 스텝인데 2에 랜딩을 하니까 1에서는 the symbol이 shortened 되지. 너가 선생님 하는 걸 알아들었어. 그치? 그래서 여기가 짧게 그려져야 돼. 알아들었니? 네. 근데 1이 clear이지. 네. 1이 clear. 1, 2. 앞으로 갔지? 네. 그러면 여기가 뛰는 거야. 이 부분이. 그리고 해갖고 앞으로 가는 거야. 오케이? 네. 그래서 너가 여기까지는 맞았어. 근데 이제 랩 제스처가 문제야. 근데 원 스텝 하면서 다리가 벌써 뭐야 방향이? 폴드 로 됐지? 응? 그래서 랩 제스처가 선생님 잘 보여요? 네. 랜딩 땅에 떨어지는 제스처는 없어지는 거잖아. 그치? 네. 그래서 제스처가 여기서 끝나야 돼. 근데 디디면서 다리가 랩 제스처로 시작을 했으니까 약간 오버랩이 돼야 돼. 알았니? 응? 스텝 하면서 다리가 폴드 롤로 시작을 해갖고. 그렇지만 랩 제스처는 땅에 닿는 순간 랩 제스처는 끝난 거야. 오케이? 그 다음에 뒷다리가 문제야. 공중에서 우리가 지금 천천히 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공중에서 럼 뛰잖아. 공중에서 벌써 뒷다리는 백 로우를 시작했어. 그치? 디디 그래서 디디고 얘가 서포트가 땅에서 떨어지면서 랩 제스처는 시작이 됐다고. 알아들었니? 네. 벌써 시작이 됐어. 그래갖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요 정도 타이밍.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 발신인 공포같이 그라운드 한 사람은 벌써 공중에서 백로우를 한 다음에 떨어지니까. 근데 뭐 플리에 할 때까지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제스처가 길어지겠지만 워낙 그라운드 할 때는 공중에서 이 라인이 보이잖아. 그치? 정호도 왕년에 그렇게 했어. 그라운드 할 때 공중에서 다리가 앞에 뒤가 보이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다리는 제스처는 이렇게 끝나는 거지. 오케이? 네. 그래서 끝난 거야.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많이 틀리지. 얼른 빨리 고쳐서 그려.